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닭띠할게요. 닭은 의리가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또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좀 뛰어나다 그래요. 네. 닭띠들이 또 이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좀 계획성 있게 좀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러네요. 네. 좀 날카롭기도 하고 또 단정하고 닭띠들을 보면 좀 멋쟁이들이 많잖아요. 네. 이제 좀 결단력도 있고 또 깔끔한 성격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그런 띠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 좀 의욕이 좀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제 이 말씀시로는 좀 뛰어나죠. 언변력이 좋죠. 네. 또 그리고 또 단순하고 또 순진한 면도 있어요. 네. 보기에 다르게. 네, 잘 맞는 띠를 볼게요. 잘 맞는 띠는 용띠, 소띠, 뱀띠. 용띠를 먼저 보면 용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또 대변한 성격에 또 넓은 아량을 가졌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주변 사람과 환경에 의식하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닭은 좀 대범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용띠에게 좀 많이 끌리죠. 네. 자신이 그렇지 못하니까. 그리고 또 용띠는 그런 닭띠가 자기의 그런 점을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좀 좋아라 하죠. 서로가 이제 좀 격려해주는 관계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뱀띠를 볼게요. 뱀띠와 그러니까 닭은 좀 철학적인 만남을 좀 가질 수 있다고 그러네요. 네.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아서 좋다고 그러고 또 뱀은 영리하잖아요. 네. 좀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매력적이죠, 그죠? 네. 화려하니까. 닭띠와 뱀띠는 서로 이제 지혜로운 성격도 닮았고 또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되고 서로 또 이해를 또 잘해준다 그러네요. 잘 맞는 띠라 그래요. 그래서 네. 뭐 사업 파트너 그리고 이제 뭐 동업이나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상대자로서도 좋다 그럽니다. 네. 그럼 이제 소띠를 볼게요. 소는 겉으로는 개성이 없죠. 무뚝뚝하죠. 네. 좀 성격도 좀 엄격해 보이고 좀 무거워 보이고. 근데 이제 말없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. 네. 그래서 말 주변이 없는 이 소띠는 말솜씨가 능숙한 게 이제 닭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웃음을 짓는다 그러네요. 네. 호감을 느끼나요? 좋아라 그런데요. 네. 그래서 닭띠는 이제 본인의 성격을 잘 받아주는 소띠를 또 좋아한다 그럼. 아. 이제 닭이 이제 소합해서는 이제 재롱도 좀 부리려나. 이제 안 맞는 띠를 보겠습니다. 소띠 안 맞는 띠 볼게요. 자, 토끼띠, 말띠, 개띠, 호랑이띠. 토끼띠하고는 상충이죠. 닭띠와 토끼띠는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.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잘 부딪히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또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서로에게는 좀 서로 피곤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. 네. 공통점이 없어요 서로에게. 아. 그리고 이제 개띠를 보겠습니다. 개띠는 해살, 서로를 해한다. 옛날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.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. 그런 네. 속담도 있죠, 그죠? 예. 그만큼 이제 서로의 관계는 이제 둘은 좀 서로를 좀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. 아. 서로가 좀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 이제 트러블도 많은 관계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띠를 볼게요. 지띠는 이제 닭대와 좀 파살 관계예요. 그래서 서로 간의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르고 또 각자 자기 주장이 또 강하다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좀 서로 비관하게 되고 또 서로를 막 이렇게 헐뜯는 관계. 네.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이제 헐뜯는 그런 관계. 네. 또 각자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함께 하면 할수록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준다 그래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닭하고 지하고는 좀 떨어져라. 네. 그러고 싶습니다. 이제 살부 대결을 볼게요. 만나서는 안 될. 자, 닭띠 남자. 닭띠 남자분들, 8을 생애 여자분들, 피하십시오. 흉합니다. 네. 선생님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